무슨 축? X축 무슨 축? Y축 자, 여기 무슨 점? 원점 원점 자, 지금 이 표면 몇 개로 나뉘었어? 네 개로 나뉘었어 이렇게 십자가 쫙 그려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었어, 그치? 자,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오른쪽 위, 이쪽을 제 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제 1사분면이라고 불러. 제 1사분면. 자, 이쪽은, 이쪽은, 자, 어떻게 돌아가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 1사분면, 이쪽이 제 2사분면. 이쪽이 제 3사분면 이쪽이 제 4사분면 이렇게 불러줘. 자, 3,5는 어느 사분면에 위치한 점일까? 제 1사분면에 속하는 점이겠지. 그치? 자, 봐봐. 마이너스 5,2는 몇 사분면에 속하는 점일까? 마이너스 5,2는 마이너스 5,2 이렇게 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분면에 속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 얘는 몇 사분면에 속하는 점일까? 3사분면이겠지. 똑똑해. 자, 4, 마이너스 5. 얘는 몇 사분면에 속하는 점일까? 4사분면에 속하는 점이겠지. 그래서 봤더니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 1사분면은 수들의 부호가 항상 플러스 플러스일 거야. 그치? 2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좌표의 부호는 뭐가 될까?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제 3, 4분면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사람 표정 같다. 그래서 제 4, 4분면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너무 간단하지 않니? 자, 문제 빠밤. 2, 0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점일까요? 2, 0은 어디 있는 점이야? 여기 있는 점이야. 2, 0은 여기 있는 점이야. 그치? 여기는 1, 4분면에 속하는 점일까? 4, 4분면에 속하는 점일까? 아니면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점일까? 정답이에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점이야? 근데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은 좌표축 위에 이렇게 뭐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은 어디에도 위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면 돼. 어느 사분면에도 위치하지 않은 거야.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름 부르는 방법 배우는 거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나? 어떻게 부르기로 했어?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원점, X축, Y축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조법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도 괜찮지? 그래서 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따져본 거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있대. 2,3이라는 점이 있대. 이 2,3을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라는 얘기거든. 여기다가 잉크를 처발처발 해놓고 잉크를 예쁘게 처발라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착 접었다 편대. 그럼 이 점이 어디가 있겠니? 아래. 아래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돼서 요 점의 좌표 얼마가 될까? 2 2콤마 어 좋아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우리는 X축에 대한 대칭이라면 뭐의 부호가 반대로? Y의 부호가 반대로 간다는 얘기. 이해돼? 그러면 이 2콤마 마이너스 3을 갖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2콤마 3이 되겠지. 그치? 이해돼? 어, 좋아. 자, 그러면 2콤마 3을 갖다가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2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X축 대칭 이동을 한다고 X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머릿속에 이 좌표 평면을 쫙 그려놓고 어, X축 대칭이니까 얘가 저 밑으로 갈 거니까 아니면 요 위로 올라올 거니까 아,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 봐봐. 여기는 요 점이 여기는 요 점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됐어.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얘기. 그럼 요 점이 여기 가서 이렇게 달려지겠지. 그 요정의 좌표는 뭐겠어? X좌표가 얼마야?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3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됐지? 아, 좋아요. 자, 그래서 Y좌표는 Y축 대칭으로 하면 마이너스 2, 3 이런 정도로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무슨 대칭할까? X축 대칭, Y축 대칭 했지? 원점 대칭도 있고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180도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거든.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게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2가 어디로 갔어? X좌표가 어디로 갔어? 2가 마이너스 2로 갔지. Y좌표는 어떻게 갔어? 마이너스 3으로 갔지.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면 뭐가 바뀐다?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뀐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알겠지? 아, 좋아요. 내용 끝났어. A가 있고 얘는 0,3이래. 얘가 어디 위에 있대? 2, 4분면 위에 있대. 맞나? 자, 그 다음에 B.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얘는 2, 4분면 위에 있대. 맞니? 얘는 몇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점이 1, 마이너스 1 위에 있대. 1,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점이 3, 4분면 위에 있대. 맞나? 얘는 몇 4분면 위에 점이야? 4, 4분면이야. 그치?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 얘는 몇 4분면? 얘는 3, 4분면이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는 1, 2인데 2는 1, 2인데 얘가 1, 4분면 위에 있대. 이거 맞나? 맞지? 괜찮지? 어, 좋아요. 자, 봅시다. P라는 점이 A, B인데 얘가 2, 4분면 위에 있대. 자, 얘가 2, 4분면 위에 있대. 야, 그러니까 A, B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X좌표는 음수야. Y좌표는?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봐봐. 음수인데 A가 음수야. A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얘는 보이기에는 음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수인 거야. 얘는 양수인 거야. 나 마이너스 B는 뭐라 그랬어? 얘는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양수인 거야. 그럼 얘는 몇 4분면이겠어? 몇 4분면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해되지? 좌표 평면 위의 점 P, 3, 마이너스 4의 X축에 대한 대칭인 점의 좌표.
봐봐라. 3, 마이너스 3. 얘들아, 머릿속으로 생각해. 3, 마이너스 3은 어디 있는 거야? 사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얘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q 3, 4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자, A라는 점이 있어. 4,3이래.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점 이래. Y축에 대하여 대칭점. 얘들아, 그러면 요 Y축에 대해 대칭점이 D래. 그럼 얘를 갖다 Y축 대칭을 시키면, Y축 대칭을 시키면 4,3이라는 점이 Y축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어떻게 돼? 얘가 4,3이거든?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Y좌표는 그냥 플러스 3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D라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3.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마이너스 5,A와 B,E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얘가 봐봐.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얘들아, 근데 우리 좀 전에 했었잖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바뀌어? X좌표와 Y좌표의 구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B가 마이너스 5랑 구호가 반대인 게 될 거야, 그치? 얼마겠니? B가 얼마겠어? 플러스 5겠지. A는 B, E, 요 E랑 구호가 반대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2. 요런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랑 B랑 두 개를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3 이렇게 정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자, 보기에서 2, 4분면 위의 점은 요것들 몇 개인지 구하시죠. 자, 이거 몇 4분면 위의 점? 이거 1, 4분면. 얘는 몇 4분면? 얘 2, 4분면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얘는 1, 4분면이겠지. 얘는? 3, 4분면. 얘는? 4, 4분면. 얘는? 2, 4분면. 몇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첫 번째,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맞나?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다.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다. 아니, 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전부 다 뭐야? Y좌표가 전부 다 0인 거야.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점 0,0은 X축 위의 점이다. 0,0은 X축 위에 있니? 봐봐. 0,0이라는 점은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지.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1,3과 3,1은 서로 다른 점이다. 야, 1,3은 여기고 3,1은 여기거든? 서로 다른 점 맞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Y좌표가 양수인 점은 1, 4분면 또는 2, 4분면에 있다. 맞니? 1, 4분면, Y좌표가 양수인 점은 1, 4분면과 2, 4분면에 있는 거야. 맞니? 맞아? 여기는 요 점은 어떡하고? 아니지. 이게 다르지. 그치? 여기 있는 점, 요 Y축 위에 있는 점 때문에 얘는 잘못된 거야. 이 문제가.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해봐봐. 자, 두 유닛의 AB에 대해서 A랑 B를 곱해서 0보다 크고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점 마이너스 A, B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라고 물어본 거야. 얘들아, A랑 B랑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A랑 B의 구호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플러스를 곱해서 양수가 되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가 되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글쎄. 그러니까 얘는 둘 다 플러스거나 A랑 B가 A랑 B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거나 아니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라는 요거를 이게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A랑 B랑 두 개를 더했더니 0보다 작대. 얘일까 얘일까? 위에 걸까 밑에 걸까? 만약에 얘가 둘 다 양수면 두 개 더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음수라는 의미야. 이게 뜻하는 게 그거야. 얘랑 얘랑 둘 다 음수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대. 그럼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 얘는 뭐겠어? 얘는 양수겠지. 얘는 0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B는 0보다 커요? 작아요? B는 0보다 작아요.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점? 몇 사분면이점? 얘는? 그렇지. 4사분면이점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A,B가 4사분면 위의 점이래. 그렇죠? 얘가 4사분면 위의 점이면 A는 0보다? A는 0보다 어떻고? 크고 B는 0보다? 작아야 돼. 4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자, Q라는 점은 Q라는 점이 AB, A-B래. AB, A-B래. 자, 얘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얘들아, 그러면 A랑 B랑 두 개를 곱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A는 양수고 B는 음수거든? 그러니까 A, B 두 개 곱하면 얘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정상인 거야. 아니? 자, A에서 B를 뺐대.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A가 더 커, B가 더 커? A가 더 커.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다는 얘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는 얘기야. 얘들아, 상식선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치?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해봐. A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는 거야. 당연히 양수가 돼야 정상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와우. 그러니까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2사분면 위의 점이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 3,A-1, Q, B,2가 X축에 대해 대칭이야. 얘들아, 얘랑 얘랑 X축에 대해 대칭이야. 뭐에 뭐만 반대? X축에 대한 대칭이야. 뭐에 대한, 뭐, Y에 뭐만 반대? X는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B가 얼마인 거야? 얘가 3인 거야. 맞니?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 얘랑 얘랑 X축 대칭관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X축에 대한 대칭관계겠지. 그럼 A-1이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봐주는 거니까 A는 뭐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지. 자, 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래요. 얘들아, 얘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가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여기든 어쨌든 여기 있어가지고 Y축에 대한 대칭이네. Y축에 대한 대칭이네. 이거 이해되지? 이건 뭐가 같다는 얘기야? Y가 같다는 얘기. X는 뭐만 다르다는 얘기? 뭐만 다르다는 얘기. Y가 서로 같다는 얘기. 얘랑 얘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4b 플러스 1이랑 4b 플러스 1이랑 2b 마이너스 3이 서로 같은 거니까 4b에서 2b를 빼준 게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준 거랑 같겠지. 맞지? 그럼 4b에서 2b 빼면 얼마야?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겠지. 양변을 뭐로 나눠서? 2로 나눠서 b만 남겨주면 b만 자 b만 남겨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됐지? 자, 그럼 이제 A도 궁금해요. A도 궁금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A를 따지려고 봤더니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서로 뭐가 반대? 도가 반대. 그러니까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2a랑 서로 같아지려면 한쪽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같아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됨?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2a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3a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얼마?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좋아. 자, 그래서 a랑 b랑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야?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 A와 B가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이거다. 원점 대칭이면 뭐가 반대? XY의 부호가 전부 다 반대.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얘에다가 부호를 하나를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런 상태가 같다는 얘기야. 또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이쪽에 마이너스를 또 하나 곱해서 도를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2a-3이 뭐랑 같을까요? 뭐랑 같을까요?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a의 도를 반대로 바꾼 거야. 어떻게 돼? 플러스 3a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3a인 거야. 3a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얘는 2a-3a는 마이너스 3a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A가 3일 거니까 A는 2 마이너스 3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그치? 자 B 봅시다. B. 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 얘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2B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얘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항되면 플러스 1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2b 계산하면 마이너스 2b가 될 거예요. 얘가 와우 4 이렇게 되는 건데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겠지. b가 마이너스 2여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플러스 4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은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자,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 얼마야? 마이너스 5. 두 개를 더하래.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얘는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더해야 빼요? 부호는? 오케이. 됐지? 자, P라는 점은 2, 마이너스 3이야. P라는 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을 A라고 했어. 얘가 A, B. 원점에 대해 대칭인 점을 B라고 했어. C, D. A, B, C, D를 더하면 얼마라고 물어본 거야? 얘들아, 이거 X축에 대한 대칭이래. X축에 대한 대칭이래. 뭐의 부호만 반대? Y의 부호만 반대. 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A가 얼마? B는? 3.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뭐의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치? 그럼 XY 전체의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 얘는? 3. 그럼 얘 A, B, C, D 다 더하면 2 사라질 거고 총 얼마?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점의 좌표는 0, 0이다. 맞나? 네.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다. 아니, 봐봐.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0이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네. 맞지? 맞지? 자, 다음에 0, 마이너스 3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점이잖아.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네. 그럼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면 3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면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그냥 Y축 위에 있는 점이야. 요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이야. 자, 다음에 자, 1, 2와
1, 2는 1, 2는 x축에 대해 대칭 두절이래, 맞니? 얘랑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이래, 맞지? 어, 좋아요. 자,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의 x좌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의 x좌표는 부호는 반대고, 자, 부호는 반대야. 요 점이랑 요 점의 x좌표는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이 같아요, 그죠? 어, 절대값이 같아. 그리고 y좌표는 서로 같겠지. 이해됨? 자, 여기 정답 몇 번? 3번. 3번, 오케이.